이분 누구실지 나와주세요. 아, 김희철 씨군요. 네. 어, 조금 전에 뭐 이 저 신봉선 씨가 예. 그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묵비권 행사기권 변호사 팀에 걸려.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아. 옳지 않나?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너무 재밌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반갑고 알잖아 우리 멤버 많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나 미워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희철 씨하고 홍록기 씨 저희가 뭐 친구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눠봤는데 네.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자, 서울신흥초등학교. 1인 1역을. 1인 1역을 잘하고 약속들을 즐겁게 지켜나감. 그러니까 1인 1역을 잘한다는 것은. 예, 그냥... 맡은 일을 잘했다. 그렇죠. 이기주의라는 건가요? 내 역할은 내가 알아서 잘하지만, 1인 1역까지 할 때는 조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역부족이었다? 네. 한 가지. 아니, 김희철 씨 뭐죠? 휘파람을 지금 연습을 하시는데. 예. 전 휘파람을 못 불어서 그 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해봐, 해봐.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포크는 알고 있다! 자, 프렌즈가 나왔어요! 자, 귀여운 프렌즈가 나왔습니다. 자, 내 친구는 여자가 어땠을까요? 자, 홍록기 씨. 여자가 없었다. 내 친구는 여자가 없었다. 자, 김희철 씨는요? 내 친구는 여자가 때렸다. 내 친구는 여자가 질려했다. 내 친구는 여자가 질려했다. 자, 프렌즈가 보여줘요. 뭐였다? 예.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예. 여자분들이 관심을 보였다. 예, 많았다. 그래요. 김희철 씨. 예. 내 친구는 여자가 꼬였다.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솔직히 비주얼 면으로 보면은 제가 굉장히 높은 가능성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예, 예.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 그런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그게 좀 꼬였을 법도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예. 말이 그렇다는 거죠. 홍록기 자, 그럼 친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뻥은 알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공부했다. 아, 요즘 희철이는요 눈도 왕방울만 하고 피부도 뽀얀 꽃미남이었어요. 희철이 곁에는 늘 여자들이 꼬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요. 그래서 희철이는 여자들이랑 모였다 하면은 윙크를 하면서 술래를 잡는 윙크 놀이를 즐겨 했어요. 네. 근데 그 게임만한 희철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윙크로? 네. 왜냐면 희철이가 그 왕벙울만한 눈으로 윙크를 하면 여자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무슨 어린 나이에 두근거리기까지 해. 그렇죠. 그리고 6학년생 일인데요. 여자애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옆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짝꿍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나 여자애들이 희철이 옆에 앉겠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애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 이렇게 희철이 옆자리로 몰려갔는데 네. 그래서 막판에 두 명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막 밀치고 꼬집고 막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야.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이긴 여자가 희철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아 기억난다. 지네는 막 서럽게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아 이거 좋아 죽겠네요. 아. 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그때 전에 내려오는 전설처럼. 아니 김희철 씨가 침까지 흘러가는 기억이 난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 김희철 씨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이걸 뭐 안 나도 나야죠. 난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여성 두 분이 뭐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게 있으니까 아이 쑥스럽다. 네. 잠깐 여기 있으니까 표정 관리 진짜 아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해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 있는 것 치곤 굉장히 자유로운 표정. 아 우리 김희철 씨 그래도 윙크 한번 그럴까요? 그럴까요? 신봉 아~ 제대로 어린애 잉크 할까요? 어른 잉크 할까요? 두 개 다 보여주세요. 어린애 잉크는요 어린애들 네. 잉크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랬다가 잉크에 그럼
이게 어린 앵커고요. 조금 성인 망고. 성인, 성인. 네. 농이 망고. 아. 농이 망고. 아. 아~ 좋아요. 잘하신다. 자, 일단 받으셨고, 신혜선 씨가. 자, 밥 인사만 해주셔야죠. 희철이랑 짝꿍이었는데요. 다 여자애야. 당시 희철이가 맥컬리 컬킨을 닮아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맥컬리 컬킨. 야, 너 맥컬리 컬킨 같아. 나 홀로 집에서처럼 맥컬리 컬킨이 아빠 로션 바르고 네. 깜짝 놀라는 표정 지어달라고. 아. 희철이가 그랬더니 양볼에 이렇게 손을 대고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희철이를 되게 예뻐해줬었는데 네. 그 뒤로 희철이가 저만 보면 맥컬리 컬킨 표정을 지으면서 뭐야. 되게 기쁘게 해줬어. 아니죠, 김희철 씨. 네. 맥컬리 컬킨 아빠. 맞아요. 그 기억이 나세요? 어떤 유학생이 그랬는지? 워낙 제가 이 경마장 말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예. 경마장. 주변에 제가 시선을 둘 곳이 없었어요. 제가 워낙. 야. 정말 그 선생님의 그 생활기록부 내용대로 그냥 1인 1역을 정말 잘하셨구나. 예. 칠판만 보고 이렇게 굳이 앞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한 네, 번만 뭐,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때. 맥컬리 컬킨. 아! 스킨을 혼자 집에 바르고 이제 거울 앞에서 지금 하니까 징그럽다.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근데 김희철 씨가 바지를 좀 좋아했던 여학생 없나요? 있지. 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었냐? 없었지? 재석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친구 대답해 재석아. 재석아 대답해. 친구 저는 없었던 거 같아요. 네 없었던 거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전 그래가지고 늦바람이 좀 나가지고 제가 늦바람이 언제 나셨나요? 아, 얼마 전에 나서 요즘 좀 많이 마음고생하는 스타일인데요. 아 얼마 전부터 났어요? 예, 네, 예전에 여성분들이 뭐 인기 많고 절 뭐 얻으려고 막 자리 다툼하고 그랬을 때는 막상 모르다가 네 없으니까 이제 늦바람 들어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자, 내 친구는 뭐뭐뭐뭐이었다. 내 친구는 바보였다. 자, 김희철 씨는요? 학생에서 반장? 반장? 반장이었다. 모범생. 내 친구는 쑥맥이었다. 쑥맥이었다. 자, 랜덤 번쩍! 얼굴이 밉상인 밉상이지 행동은 밉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굴 밉상 아니세요. 전 지금도 말하는 거 빼면 밉상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만 밉상이지. 그렇죠? 과연 친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예. 버튼 알고 있다. 야, 야, 이게 뭐야? 야, 누가 이거? 네. 야. 이번에 김희철 씨 친구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희철이를 제일 밉상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아마 순미라는 친구일 거예요. 어. 여학생. 예. 아, 반장.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반장이라고 네. 인기 투표식을 해서. 반장을 뽑았어요. 뽑은 적이 있으세요. 공부 잘해서. 네, 그렇게 해보니까 아. 희철이가 남자 반장, 그리고 순미가 여자 반장이 됐는데 선생님이 왜 조회 시간 끝나고 나가시면 그러시잖아요. 네. 떠든 사람 이름 적으라고. 이름 적어. 네. 아니, 선생님 나가자마자 이제 희철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막 1분단부터 4분단까지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놀고 막 네. 심지어는 장난감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반장이. 아, 공부만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었냐면 같은 반장이 순미라는 친구가 야, 내가 네 이름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아~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참 착한 반장이네요. 누구야? 야! 나 죽었다. 누구야?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김희철 씨. 자, 오, 자,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자, 써야 돼요. 예. 아, 누구지 하나도 모르겠어. 수영 시간 있잖아요. 네, 수영 시간이 저랑 이제 땡땡이를 쳐서 오락실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아, 그만이에요? 네. 반장님. 아, 애들끼리 입을 모아서 하는 소리가 남자 반장 희철이는 착한데 그 여자 반장 순미는 무섭다고. 아. 맞아. 그래서 그렇지. 순미가 아마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었어요. 아. 맞아. 오. 근데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2학기 때 이제 반장 선거를 할 때는 네. 희철이 모습을 쭉 보고 오셨던 선생님께서 네. 인기에 절대 운운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성적으로 반장 선거를 했던 그런 성적으로 막 네. 아,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선생님께서 반장 선거를 왜 인기로 했냐면요. 네.
공부도 공부지만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네.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리더십.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이 됐는데 네. 저는 나 우리 무대 춤추느라도 땀 안 흘리는데 저는 애들과 다 어울려가지고 제 임무는 애들과 노는 거였고 네. 우리 여자 반장인 순미라는 친구가 이제 애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항상 악역은 저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진짜. 아 김희철 씨는 피해자다? 저도 놀기 싫었어요. 근데 놀으라니까 놀아야죠. 저도 아니 누가 놀으라고 시킨 건가요? 전 항상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반합급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아까 저 조금 전에 침착돼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가지고 지금 네, 뭐 지금 이지만 저로 지금 굉장히 말이 지금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거든요 지금. 아 이 저 순미라는 그 친구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고생을 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별명이 아마 순대 순대 야 딴 이유가 아니야 순미의 순대 저도 뭐 이름 김희철인데 회초리 이랬었어요. 그럼요, 맞아요. 뭐 지금이나 뭐 꽃미남, 뭐 그랬어요. 예쁜 남자 이랬지. 그때 뭐 예쁘고 그 자식구가 어딨어요, 그냥. 그냥 회초리. 회초리. 네. 제가 그 여자 반장 친구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럼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요? 여자 반장한테? 그 당시에는 없었죠.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 한 눈물만큼 잘못한 것 같아요. 눈물만큼이라는 건 아주 조금? 네, 정말 조금 그냥. 형, 좀 도와줘요. 내가 볼 땐 그 순대란 친구 희철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꾹 참고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우리 순미 씨가 아무래도 우리 희철 씨의 그 썩소. 네. 썩소에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까. 아니, 초등학교 좋아했잖아요. 6학년인데 무슨 썩소예요? 저한테도 그 썩소 한번 날려주세요. 갑자기 나 마음도 심란한데 지금. 아, 왜? 아. 심반장님 어때요? 만족하세요? 그냥 매력 있네요. 네. 희철이는 취향이 좀 여성스러웠어요. 저랑 희철이랑 생일이 며칠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네.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희철이한테 가서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희철이가 나 반지 사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도 놀랐어요. 남자끼리 무슨 반지냐. 예. 아, 무조건 반지 사줘. 아, 그때 저 캡틴 플랜이라고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랜이, 캡틴 플랜이 이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 반지를. 아, 그 반지. 아, 유진 누나는 아실 거예요. 아시죠? 저 모르겠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됐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왜냐면 저도 제 생일 때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아, 이거 하나 사서 희철이 생일날 줬어요. 네.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너 밋밋하고 안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며칠 뒤에 제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생일날 이제 저는 선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희철이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알밋잖아요. 그죠? 예. 또 뒤에서 끌어안는 그런 장난을 좋아했어요. 뒤에서 끌어안는. 예. 저를 이렇게. 뒤에서 확 끌어놨어요. 깜짝 놀래게. 예. 순간 짜증 확 돌잖아요. 야! 야! 서로 사귀었었어요? 분위기 약간 그런 분위기. 선물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남자들끼리 남자를 이렇게 가슴으로 말하고 눈빛으로 말하지. 이렇게 선물 그런 걸 좀 쪼잔하잖아요. 그 친구가 멋이 없는 반지를 줘서 화난 게 아니라 네. 우린 진정한 친구고 사나인데 네. 그런 선물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그 반지가 마음에 안 들었었다. 아 지금 저 얘기하신 이 친구분 기억이 나십니까 김희철 씨? 네 기억이 나요. 같이 오락실 다니는 친구 같아요. 맞지? 이제 뒤에서 끌어안는 걸 좋아했다고 대답했어. 뒤에서 끌어안는 걸 좋아했다고 친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기억이 나세요? 근데 막 끌어안고 막 더듬고 막 이런 건 못해요. 아니 더듬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아 멤버 중 시원 씨가 네. 되게 잘 끌어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막 짜증내고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끌어안는 시간에 네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끌어안으라고. 아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 애가 남자 저희 멤버들한테 막 기범이나 전화무 막 끌어안고 막 만지고 막 형 뽀뽀 막 이러는데 예. 여자들한테 가면 항상 이러고 있다가 아 예예 예. 그러다가 여자분들이 가시면 형 뽀뽀
아, 빨리! 되게 애교가 많은 친구예요. 네, 애교가 많네요. 자, 일단 우리 두 분 친구분들 얘기 들어봤고요. 잠깐만요. 네. 저 뭐 공부 잘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는 없어요? 없대요. 네. 이제 나와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예. 이제는 끝이 같습니다. 준비된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두 분을 자리로 모실 시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하고 틀린데요? 빨리 가서 복수하고 싶다.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은 친구예요. 친구가 보고 싶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친구야, 놀자. 전 몰랐는데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전 진짜 제가 자신이 아니 어떤 인기를 뭐 있는다고 하는 스킨을 혼자 집에 바르고 똑같아요. 근데 아까 자 이제 김희철 씨 질문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희철 씨 준비되셨죠? 예, 진짜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네, 출발해 주세요. 자, 친구가 맞는 분 앞에서 친구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연기하지 말고 있어. 저 한 분에게 연기하지 말고 있으라고. 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선물 안 줘서 기분 안 나빴냐? 아마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니 죄송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름이 임희광 씨예요 혹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친구야를 외쳐주세요. 네. 시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친 남았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반장 우리 여자 반장. 시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친 남았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반장 우리 여자 반장. 반갑다 친구.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여자 반장. 반장. 반갑다 친구.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여자 반장. 반고생 많았던 그 반장님. 그래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희철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되게 예쁘장하고 피부도 곱고 그래서 되게 네.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노는 것도 남자애들이랑 막 축구하고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땀난다고. 여자친구들이 막 공기놀이 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손도 크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막 쉬는 시간에 하면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얄미우니까 우리 인원 꽉 찼으니까 너 이번에 못한다고 막 그러면 네. 또 희철이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아. 아니다. 한 명 더 껴서 하면 돼. 됐나? 그래가지고 껴서 해주고 아무튼 그래서 또 나쁜 역할은 제가 하게 됐죠 항상. 네. 우리 승리 씨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희철 씨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뭐 미운정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친구 이상인 거죠? 아 그래요. 네. 누구나 뭐 좋아할 수밖에 없이 일단 그렇게. 제가 나오니까 약간 어색해 편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미운 마음은 없으셨어요? 처음엔 이제 저도 이제 여자니까 네. 남자 반장한테 의지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아 희철이가 원래 이런 애구나 아니 저는 학교 폐해하는 걸 지켜봤어요 왜냐면 예. 너무 어릴 때부터 남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을 자꾸 배우면은 혼자서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죠? 우리 저 김희철 씨가 데뷔를 할 때 바로 아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반올림을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냥 웬 꽃미남 이러고 좋아만 했는데 김희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TV에 아, 그러고 보니까 닮았더라고요 너는 고친 줄 알겠어요 아니 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그 희철 씨 만났습니다. 꼭 좀 하고 싶었던 네. 얘기가 있다면요. 가수 할 땐 되게 카리스마 있고 또 쇼프로 나와서는 되게 이사스럽게 재밌게 방송할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친구분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짝꿍끼리 싸웠었다고 그랬었지? 누가 싸웠을까? 누가 싸웠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 누가 싸웠을 것 같아요? 저를 두고 싸웠을까요? 모르겠어요? 뭐로 봤어요? 뭐 그럼 얼굴이 지금 예 어느 말 들고 오셨어요? 아 진짜 다들 모르겠어서 누가 싸웠었냐 그때 기억 안 나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네. 15초 이제
반갑다 친구야. 15초 이제. 반갑다 친구야. 받았습니다. 야, 역시 저 여자친구. 딱 보내셨던 분이죠? 네. 네. 아, 그러면 그 치열한 경쟁에서 1위를 하신 분이 맞나요? 맞나요? 아니, 저는 처음에 우르르 몰려가다 떨어진. 아니, 저 어떻게 보면 저 김희철 씨의 어린 시절 친구지만은 팬의 한 명이었군요. 네. 예예예예. 예, 예, 예. 오. 되게 조용해졌다. 아 왜요 왜요? 저 원래 조용했잖아. 이봐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아 예. 우리 은주 씨가. 네. 어머. 질문과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오 이게 뭔가요? 교진가봐요. 교진가요? 김희철의 일기. 1992년 1월 20일 수요일. 윷놀이. 오늘 저녁에 윷놀이를 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경준이를 뽑았다. 이런 설날에 왜 어른들은 하트만 치시는 걸까? 저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6살 때부터 실험을 좋아해서 현미경을 샀습니다. 손을 보니 징그러웠습니다. 오리털 이불을 보니 오리털이 보였습니다. 붕어를 잡을 때 미끄러웠습니다. 비늘이 미끄러워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과학자가 되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2억 2천만 년 전의 세계로 갈 겁니다. 오, 이 글솜씨가. 별명? 떡돌이. 떡을 좋아해서. 아, 떡돌이. 아, 나의 꿈. 우주공학 박사. 아, 과학자가 꿈이었구나. 취미, 책 읽기. 이땐 공부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나의 비밀. 뭘까요? 남원이와 뽀뽀한 일. 남원이는 뭐죠? 아, 남원... 친구, 비밀, 친한 친구 이름. 여학생? 아, 남자예요. 아, 그게 비밀이에요. 저는 처음에 드라마 나오고 바로 알았어요. 어떻던가요? 많이 좋아했구나. 아니, 똑같잖아, 얼굴이. 그래서. 아, 그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란 말이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처음 나왔는데 몰랐는데요. 예. 얘기 들어서 알았어요. 이런 얘기 말고 이런 얘기들을. 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해줘. 예. 오랜만에 우리 김희철 씨 만났습니다. 꼭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요. 슈즈 멤버 다 사인 좀 받아서.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짜증을 좀 가드립니다. 예. 아, 이 친구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표정을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아닌가? 이건 아니다. 그죠?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아! 아, 반갑다. 아, 저 걱정 갖다 주세요. 저는 구불 안 뜨고 왔어. 아니 저 우리 김철 씨 어떤 친구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 뭐 이게 친구를 기억하기 전에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얘랑 논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그 이제 문집을 6학년 때 만들었거든요. 네. 앙케이트 조사에 친한 친구 이름을 이렇게 적는 그런 네. 난이 있었어요. 네. 뭐 저는 뭐 두 말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반에서 한 명을 썼거든요. 네. 예, 김희철 이렇게 딱. 내가 좀 힘들어서. 김희철 씨는 친구분 이름을 안 썼나요? 이제 보시면 굉장해요. 네. 뭐 이렇게 윤군, 쫑주, 성면이, 지영이, 경호 등등. 아, 야. 근데 여기 저 친구분의 이름이 빠졌군요. 네, 이제 제가 등등인 거죠. 아, 아 지정 굉장히 큰일났나 봐요. 아, 원래 이런 앙케이트 조사에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진짜 친한 거 맞나? 네. 아, 이게 저 친구분이 아, 뭐 이거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쌓아둔 게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내 반장이었잖아. 네.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알잖아. 내 반장 생활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반장을 되게 본인 위주로 굉장히 잘. 아, 그래.
되게 친했어요. 네. 맨날 야구 잠바 입고 다니고. 아, 그래요. 그때 이 혜준이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서태지 아이들을 되게 잘 알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서태지 씨의 어떤 왕팬이신가요? 팬이라고 하면 뭔가 해야 되죠. 아니, 안 해도 돼. 아, 그럼요. 괜찮아요. 하고 싶어? 진짜 멋있는데. 아니, 아니 저 소통과 아이들의 그 춤을 좀 추실 줄 알았더니 좋아는 하신 거네요. 예, 그냥 예, 좋아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공연을 보러 가신다든가 노래를 네, 가신다든가. 공연은 이제 저희가 노래를? 초등학생이니까 네, 좀 예,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못 갔고요. 참 일단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다 먹고 사는 거 힘들구나 네. 그런 걸 생각했고요. 누구나 진짜 요새 다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친구는 기억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저 학생이시군요. 네. 말이 공부지 아. 일이 없다는 거지. 제가 모두 열심히 하고 네. 네. 오래오래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갔다 버려 빨리. 네.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오죠. 자 일단 그 세 분의 친구를 지금 또 이렇게 찾으셨는데 네. 다음 친구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추가합니다. 선물을 준 친구를 찾을까? 성지가. 성지가. 아니면 나 진짜 안 찾아. 성지가. 아이, 반갑다, 친구. 반갑습니다. 예! 아이, 반갑다, 친구.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더 안 지나요. 너무 지나요. 너무 지나요. 예. 아, 많이 반갑습니다. 오락실을 자주 다녔던 친구분이시죠? 학교보다는 오락실을 많이 갔죠. 학교보다는? 예. 우리 저 김희철 씨 어떤 친구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 많이 까불까불거려서 맞을 뻔한 걸 제가 많이 말려줬죠. 참 그 솔직하신 성격 같습니다. 예예 예. 아 공부는 잘했습니다. 아 공부는 잘했어요. 이제 나오네요. 공부도. 공부만 잘했습니다. 아 공부. 아 이제 김희철 씨가 조금 이제 예. 장난이고요. 네. 관리를 잘했죠. 무슨 그 관리를요? 여자 관리를. 내가 언제야? 되게 의리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혼나도 같이 혼났습니다. 네, 혼나도 같이 혼나고. 네. 절대 이르지 않고 오락실을 가더라도 네. 이 친구가 공부하겠다고 그래도 아 우리 의리가 있다. 같이 데리고 나가고 오락실로. 그래도 어디서 많이 봤지 대도? 오락실에서 많이 봤지. 그때 우리 나름대로 꿈이 있었으니까. 그럼 세계 대회. 어린 시절의 꿈이. 저희들이 이제 오락으로 세계 대회를 한번 해보자. 어 그래요 요즘 또. 네. 그럼 프로 게임 모드. 맞아요 프로 게임 모드 있어. 그게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한번 해보자. 예언을 했었어. 벌써 그저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아 우리 친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이너 꿈을 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공부 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아 왜요 김철 씨? 진짜 건축 디자이너 꿈 꾸고 있어? 어? 꿈은 다 꾸지. 마지막 친구. 아, 네.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찾아놓으면 내 입장이 곤란해질 거야. 자, 마지막 친구. 출발해주세요. 김철 씨가 찾으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하죠. 희광아, 내가 너 부를 테니까 나가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 약속. 어, 지금 저. 자꾸 이상한 얘기 하면. 협상을 좀 하시는데요. 일을 하시는데요. 일을 하시는데요. 네. 아. 여기부터 끊어서 그렇습니다. 갈까요? 네. 어, 끊긴요. 저희는 쭉 이어갑니다. 예.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맞아요! 예. 자 우리 김희철 씨도 1라운드 다섯 분의 팀을 모두 봤습니다. 야 너는 민준아 옆에 서.
땡큐가 뭐 아니 제 입장도 있는데 그 땡큐 예. 선생님이 네. 직접 만드신 케이크 우와 여기서 케이크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일을? 네. 아, 파티쉐 오 파티쉐를 하고 계시네요 와 어머 어 이쁜데요 아니 친구분이 네. 아까 반지 선물해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뒤에서 쇼하는 강한 친구분이잖아요 그래요 말씀해 주신 네. 친구분이세요 근데 네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안 좋겠지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좋잖아 아니야 아 지금 친구 당황하신데 얘기를 예 은반지는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싸구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초등학생이 돈이 그럼요 돈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우정 아니. 오늘 저 주변 동료분들한테는 뭐 김희철 씨 만나러 간다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예. 아, 뒤풀이 끝나고 데리고 오래요. 친구분이 좀 자리 가셔가지고. 예, 빵도 좀 이렇게 얻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선물 안 준 것 같다. 야, 선물 안 줄 수도 있지, 엄마야. 너 자식 진짜 난 꽁해. 야, 놀란 사람이야. 그니까 10년, 10년도 지났네, 우리. 그치, 야, 우리 나이 많이 걸린다. 10년 이자가. 맞아, 맨날 축구했지. 아, 방금으로. 나 축구 진짜 싫었어. 나는 뛰는 게 싫어. 난 땀 나는 게 싫어가지고. 야! 정장 아니야? 진짜 고생 많았던 부반장 잘생겼어 잘 지냈어? 진짜 성실이 그리고 뒤에 뭐 희광이 혜준이 여기 뭐 은주 이 순대 이거? 안 울어 눈물 똑하고 잘 지내고 있어 어 너도 잘 좀 쳐 야 다 안녕 안녕 한번 해줘 안녕 한번 안녕 안녕 사랑하면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 친구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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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하나 둘